가보겠습니다, 사장님.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아유, 덥다, 더워. 여보세요? 네, 사장님. 네, 저 지금 가려고 하는데 한 10분, 20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네. 어? 아, 오늘 시간이 안 되세요? 어, 그러면 내일 오전에는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제가 내일 오전에 일찍 들릴게요. 네, 네, 네. 전화 드릴게요. 네. 아, 마지막 영업장소였는데 시간이 조금... 그러면 아이고, 덥다, 더워. 시간도 남고, 오늘은 여기서 하루를 묵으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오피저맨 정인철입니다. 오늘은 충주에 나와 있습니다. 회사원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오늘 하루 이제 영업을 하다가 조금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시내에 나가서 하루를 머물고 내일 또 일을 할까 했었는데, 뭐 낚시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제 생각엔 이런 경험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는 물 위에 떠있는 호텔에서 묵고 내일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즐거운 하루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와, 지금 시간이 한 5시 정도 됐어요. 보통 노지였으면 지금 이렇게 물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는 상황에 노지였으면 작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 물 위에 떠있는 호텔에서 하루를 묵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들뜨는 것 같아요. 지금 바닥도 굉장히 깨끗하고 수심층도 굉장히 다양해요. 편차가 굉장히 심할 정도로 지금 대편성은 총 14대를 했고 제일 짧게는 28대부터 제일 길게는 60대까지 대편성을 이제 고루고루 편성을 했는데 수심이 제일 얕은 곳은 메다 20 정도 나오고요.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이 한 4m 5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수심이 굉장히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뚝뚝 떨어지는 지형을 띄고 있고 중간에 지금 제 정면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수심이 좀 깊고 제 왼쪽으로 브레이크 라인이 조금 한 한두 군데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만약에 입지를 본다면 제 왼쪽에서 주로 입지를 보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심이 깊은 곳이 전혀 입질이 없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없는 건 전혀 아니에요.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빈도수가 제 왼쪽에서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밤낚시 수상자대에서 하는 첫 낚시인데요.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되는 하룻밤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녁을 먹기 전에 조금 보니까 찌가 막 이렇게 옆으로 기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충주 댐 낚시를 하면 보통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뭐 물이 흐른다, 유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댐이다 보니까 발전 방류를 해요. 그래서 발전 방류를 할 때 물이 순간적으로 이제 빠졌다가 뭐 발전 방류를 멈추면 순간적으로 또 물이 찼다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찌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찌가 이제 옆으로 기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찌를 좀 전체적으로 평소보다는 조금 높여놓긴 했는데 찌가 한 두 마디 정도 올라와 있어요. 수위가 조금 변동이 있는데 밤이 깊어지면서 아마 발전 방류가 멈추고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비 예보가 많은 비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유입되는 양이 늘면서 수위가 조금 급격하게 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면도 있는데 뭐 오름수위 특수라고 하는 게 수위가 올라오면 무조건 좋은 거니까 좀 너무 급격하게 올라오면 조금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물이 빠지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비 참 어마어마하게 오네. 있지? 오케이, 왔어. 네, 첫 번째 붕어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한 7치, 8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입질이 전체적으로 없어서 밑밥을 조금 이제 갈아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금 던진 낚싯대예요. 던져서 이제 딱 찌가 떨어지자마자 채 뭐 한 1분, 2분이 안 됐어요. 거의 받아먹은 것 같은데 입질은 뭐 끝까지 다 밀어 올려서 옆으로 슉 가져가는 입질에 나온 이쁜 붕어입니다. 사이즈는 조금 작은데 그래도 아직 초저녁이에요. 그래서 이른 시간에 나온 붕어라서 조금 더 하면 몇 마리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 그러고 보니까 거기도 충주네. 지난번 충주에서 했을 때는 그거 바로 살려줬다가 고기들 다 도망가고 물색 완전 맑아지고
뭐 그것 때문은 아니어도 왠지 영향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은 하루만 참아. 내가 내일 아침에 바로 놔줄게. 간다 간다. 살치. 네. 야, 네가 왜 나오냐? 아, 누치네 누치.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면서 입질이 조금 없어서 제가 지렁이 미끼를 조금 몇 대 던져봤거든요. 근데 아까 초저녁에 지렁이 미끼 썼을 때는 잡어 때문에 찌를 가만히 두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초저녁에는 지렁이를 전혀 뭐 쓸 생각도 못했고 지금 이제 좀 밤이 늦어가면서 잡어가 좀 많이 덤비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이제 여러 대를 지렁이를 조금 비율을 좀 높여서 던져놨는데 요만한 크지도 않은 살치 정도 되는 크기의 누치가 나오네요. 빨리 살려주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렁이 미끼를 쓴 거에 잡어가 달려들면 미끼를 이제 지렁이 미끼를 빼고 다른 미끼를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다른 미끼를 넣어서 던져놓고 조금 이제 남은 밤낚시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누치가 웬 말이냐. 붕어가 나와도 천천을 파네.
여기가? 네, 이제 막 날이 밝아오고 있어요. 근데 비는 예보됐던 것보다는 조금 적게 비가 내리긴 했는데 이제 비가 거의 다 끝일 무렵에 지금 한 한두 시간 전부터 바람이 말도 못할 정도로 불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방법이 없어요. 뭐 그냥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좀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오전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위 변동은 없는 지금 전혀 없어요. 밤새도록 수위 변동은 전혀 없고 제 생각에는 이제 어제부터 뭐 새벽 사이에 비가 많이 왔으니까 아마 아침이나 뭐 한 점심 오후 무렵에는 물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주어진 시간 안에는 일정 내에는 수위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바람이 좀 관건인데 지금 뭐 낚싯대가 거의 반원을 그리다시피 휘어질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낚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인데 일단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보겠습니다. 오, 심하다 심해. 어휴. 잉어네 잉어. 네, 날이 밝고 처음으로 입질을 받았어요. 뭐 찌가 올라온 건 아니고 바람이 엄청 불다가 지금 잠시 소강 상태인데 찌가 하나가 없고 초리대가 이렇게 옆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보니까 요만한 뭐 한 20cm 정도 되는 잉어가 옥수수 미끼에 찌를 가져가더라고요. 이게 붕어였으면 조금 더 기분이 좋았을 뻔 했는데, 잉어입니다, 잉어. 이 붕어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바로 놔주고, 제 생각에는 바람만 조금 소강 상태면 아침에 한두 번 정도 입질은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지금 얼마나 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침 낚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야, 먹지 마. 가라. 이제 일 나갈 시간이네. 네, 오늘 충주 수상자대에서 하루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촬영 일자가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제 하지 못한 일과 오늘 해야 될 일을 좀 마무리 지을 거고요.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저는 하루를 더 낚시할 생각이에요. 실은 오늘 하루 낚시한 게 너무 아쉬웠어요. 너무 이제 이런 좋은 풍경에서
낚시를 하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조가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못 미치는 상황이고 어제 날씨도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뭐 하루를 더 하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제보다 제가 촬영한 날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무리를 해서 하루를 이제 개인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할 일을 다 마무리 짓고 조금 촬영보다는 조금 편안한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 바쁜 회사원분들을 대신해서 좋은 풍경과 좋은 모습을 더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슬로우피싱 정인철입니다. 네네네. 네, 제가 지금 중부고속도로에 차가 좀 막혀가지고 한 시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네, 뭐 시간 괜찮으세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최대한 빨리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오케이, 빨리 정리하고 이제 가야겠다. 으쌰.